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땡큐. 아, 좋아요 딱! 다음 구독 딱! 자, 호지의 친구들, 오늘은요 제가 로크로크비 괴담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로크로크비 다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거의 3년 전인가 4년 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호진이 친구가 댓글에서 진호님 로크로크비 괴담 좀 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보고 오래간만에 생각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괴담 굉장히 무서우시니까요.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et it. 로크로크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줄게. 로크로크비는 일본의 요괴로 목이 뱀처럼 길게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야. 주로 인간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남자를 잡아먹는다는 썰도 있어.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요괴라고 해. 자, 호지의 친구들, 로크로크비 괴담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로크로크비 관련된 자료를 방에서 혼자 봅니다. 그 이후 구글 번역기를 통해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바꾸고 로크로크비야 너가 보고 싶어 라고 적은 후 그걸 10번 켜주세요. 스피커 모양을 키면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로크로크비야 너가 보고 싶어 라고 이제 한글로 치고 이제 구글 번역기에서 일본어로 바꿔. 그 다음 거기에 이제 스피커 모양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은 일본어로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걸 10번 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호님은 눈을 꼭 감고 30초를 세고 스스로 손으로 목을 잡아줍니다. 잡는 이유는 로크로크비가 나타나면 진호님의 목을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방법입니다. 만약 로크로크비가 안 나타난다면 아직 진호님은 로크로크비의 먹잇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새벽 4시에 로크로크비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구글 번역기를 진행한 후에 눈을 꼭 감고 30초를 셉니다. 그 다음에 내 손으로 목을 이렇게 잡아주래. 이유는 로크로크비가 내 목을 땡겨서 죽일 수도 있어가지고. 와우,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데요. 로크로크비가 만약에 내 목을 딱 잡고 팍 땡기면 굉장히 잔인하겠죠? 솔직히 좀 무서워요. 재밌을 것 같으니까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자, 호진이 친구들, 현재 시간은요 3시 51분인데요 이 괴담을 진행하기 전에는 이제 로크로크비에 관련된 자료를 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구글에서 사진 몇 장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요, 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제 로크로크비 모형인 것 같은데 지금 뒤에 사람들 보니까 식당인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왜 식당에 이렇게 무서운 모형이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와, 진짜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로크로크비를 오래간만에 보니까. 자, 두 번째 사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분위기 보세요. 진짜 로크로크비가 너무 섬뜩하게 생겼어. 목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소름 돋게 생긴 거죠? 와, 이 붉은 그 조명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만약에 자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호텔에서 아씨 오줌 마려워, 그런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 호텔인데 화장실이 밖에 있는 거는 그냥 드립이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아씨 호텔인데 왜 화장실이 밖에 있는 거야 하고 나갔는데 로비에서 이러고 딱 이러고 있어 이 로크로크비가. 와, 그대로 바지에 오줌을 지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아주 그 무시무시한 친구입니다. 진짜 이거 오래간만에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데요. 야, 이게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사진 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아주 무시무시한 또 로크로크비의 사진인데요. 야, 이거는 약간 3D 느낌이 나서 막 엄청나게 무섭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게임이라면은 엄청 무서울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료는 이 정도로 보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크로크비야 너가 보고 싶어를 한국어로 한 다음에 이제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서 스피커를 키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를 했고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크로크비야 아나타가 미타이.
자, 이겁니다. 어우, 굉장히 좀 소름 돋네요. 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한번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로크로크비의 아나타가 미타이. 자, 두 번째고요. 어우, 좀 무섭네. 자, 세 번째. 로크로크비의 아나타가 미타이. 자, 네 번째. 로크로크비의 아나타가 미타이. 오우, 쉣. 다섯 번째. 아나타가 미타이. 여섯 번째. 로크로크비의 아나타가 미타이. 일곱 번째. 로크로크비의 아나타가 미타이. 여덟 번째. 로크로크비의 아나타가 미타이. 아홉 번째. 로크로크비의 아나타가 미타이. 열 번째. 로크로크비의 아나타가 미타이. 자, 이렇게 이제 총 열 번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눈을 꼭 감고 30초를 세라고 합니다. 이제 스스로 목을 꼭 잡아주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안 잡으면은 로크로크비가 제 목을 노린다고 하니까요. 목을 바로 잡고 한번 30초 눈 감고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30초 다 셌습니다. 이제 로크로크비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제 목을 잡아 뜯어가겠죠? 혹시 여러분들 로크로크비가 보이나요? 저는 지금 눈을 감고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10초 뒤에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자, 호지의 친구들, 이제 마지막에 눈을 감고 스스로 목을 잡은 상태에서 30초를 샜는데요. 원래라면은 로크로크비가 나타나서 제 목을 뜯어가야 되지만 안 나타났다는 것은 아직 로크로크비가 진호님이 먹잇감이 아니라는 뜻, 아까 그 마지막 그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크로크비 개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로크로크비는 나타나지 않았다. 와, 그래도 로크로크비 사진하고 그리고 아까 구글 번역기로 일본어, 와, 굉장히 좀 무서웠는데요. 우리 호진이 친구들도 한번 새벽 4시가, 근데 여러분들은 새벽 4시 전에 자잖아요. 그래도 혹시 주말에 엄마 아빠 몰래 새벽 4시가 된다면 로크로크비 개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지 않았고요. 실패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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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